예, 생생한 목소리로 들었습니다.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. 이서준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. 이 기자, 지금 저희가 육성을, 김만배 씨 육성을 들어보니까 여러 특히 법 쪽의 인사들에게 50억씩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. 실제 줬습니까? 뭐 실제 주기로 했는지 실제 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예. 박상도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긴 게 지난해 2월인데 그 이후로 50억 클럽 수사 진전된 것 별다른 건 없습니다. 진전된 게 없기 때문에 확인도 안 됐다는 거죠. 혹시 관련자들의 통장을 보거나 아니면 현금 거래 내역을 현금을 좀 찾아보거나 그런 수사도 없었습니까? 검찰은 계속 수사 중이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큰 움직임 없었습니다. 예, 수사가 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50억 클럽에 대해서 밝혀진 게 지금 하나도 없다. 맞다 틀리다 자체도 지금 판단하기 이르다는 거죠. 예, 그런데 일부 인사들에게는 실제 돈이 간 의혹들은 있지 않습니까? 네, 일단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이 대표적입니다. 예. 이 김 씨 회사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2억여 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. 예. 당시 연봉 계약서와 사직서인데요. 예,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김만배 시기에서 50억 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고요. 또 최재경 전 검사장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에 김만배 씨와 단둘이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. 예. 물론 모두들 이 대장동 비리 의혹과는 무관하고 50억 클럽과도 관련 없다 부인하고 있습니다. 일단 50억이기 때문에 저기 연봉 계약서 2억 4천만 원과는 금액 차이가 좀 있지만 실제 도움을 주려 했다는 정황은 나온 거네요. 그런데 네, 수사는 없었던 거고요. 네, 물론 일부 녹취에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. 저 정도 고문료로 되겠어. 뭐 이런 표현들도 특정인과 특정인은 모르겠지만요. 그렇게 얘기도 돼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50억 클럽 주로 법 쪽의 인사잖아요. 그런데 김만배 씨가 평소에 법 쪽의 인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? 그것도 연관이 있습니까? 그래서 김만배 씨가 이 법 쪽의 인맥을 자랑하는 또 다른 육성들을 준비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예. 김만배 방패가 같은 해 별명이 이지스 아니야? 그지? 김이지스. 대한민국의 이 큰 사업에서 언론에서 한번 안주들을 만드는 거 봤어? 안전의식은 흥이 좋은 거야. 최고입니다. 네. 수사한 바지 언론 안 타지. 실용적인 부분은 어때? 네. 기자도 그냥 줘봐도 되고 회사에다 줄 필요 없어. 기자한테 주면 되잖아. 본인이 이 검찰 수사를 막았다라고 한 적도 있는데요. 예. 들어보시죠. 그 당시에 그걸 다 깔끔히 막았잖아. 근데 돈 한 푼도 사실 안 왔어요. 그리고 검찰 일에 돈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. 아니 진짜로 받아본 적이 없어. 혹시 김만배 씨의 주장처럼 본인이 이지스상 그러니까 워낙 방패를 잘해서 또 이번 50억 클럽의 의혹은 주로 법 쪽의 인사들이 돈을 받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수사가 더딜 가능성도 있습니까? 뭐 김만배 씨의 방패가 본인 사건과 재판에서도 작동이 됐는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. 예. 하지만 김만배 씨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50억 클럽에 대한 입장, 허언에 불과했다. 오늘 법원이 그대로 인정을 해줬고요. 예. 김만배 씨는 무죄가 나왔습니다. 오늘 얘기한 대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일단 뇌물 혐의가 무죄잖아요. 혹시 관련 수사도 타격을 받을까요? 법원이 김만배 씨 주장 그대로 판결을 해주면서 수사 동력을 떨어뜨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한편으로는 검찰이 다른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50억 클럽의 실체와 윤곽을 잘 드러냈다면 오늘 곽 전 의원에 대한 법원 판단도 달라지 않았겠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앞서 이제 김만배 씨 육성 파일을 봤는데 그 보도는 이어갑니까? 네, 내일도 이어갑니다. 내일은 김만배 씨와 대법원의 관계에 집중하겠습니다. 네, 이서준 기자였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